이번 주말 각 교회에서도 이번 총선거의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계에서도 총선에 임하는 기독교인의 자세와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 1천만 크리스찬들이 일어나서 이 절망의 사회를 희망의 사회로 바꿔야 됩니다. 어두운 사회를 밝은 사회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편가르기 하고 싸우고 다투는 이 사회를 대통합의 사회로 바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째도 기도고 둘째도 기도고 마지막도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각 교회는 교회대로 이번 총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한국 원로 포럼에서도 교계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식량도 있어야 되고 군사도 있어야 되고 국민들이 군왕을 신뢰하는 신뢰심도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버린다면 뭘 버리시겠습니까? 군사를 버리겠노라.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백성들이 정치인이나 군왕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황 소장은 논어의 안연편에 공자의 제자 자공이 스승에게 정치에 대해 질문한 내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경제, 국방, 국민의 신뢰라는 세 가지 문제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질문한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국민의 신뢰, 믿음임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임다윗 대표회장은 정치 지도자의 품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직하고 정말 양심적인 지도자, 이런 국회의원들이 뽑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그냥 줏대없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같은 목소리로 지도자의 인격과 품성의 중요성을 전 회풀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 김윤희 박사도 강조했습니다. 품성이 재능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국가적으로도 정치 지도자들의 품성,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그것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4.10 총선을 불과 20여일 앞둔 시점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산적한 국정 현안을 두고 정파별 경쟁이 치열합니다. 한국교회와 교계의 지도자들은 우리나라를 분열보다는 통합, 갈등과 반목보다는 화합으로 이끌 복음적 가치로 충만한 후보자들이 선출될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굿TV 뉴스 김효미였습니다.